양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찹쌀, 맵쌀을 각각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고운 가루로 다 두었다가 필요할 때 각각 동량씩 물에 풀어서 쓴다. 그래서 이 찹쌀과 맵쌀 같은 양으로 가루를 넣어서 섞은 죽을 양원죽이라고 합니다. 양육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양고기와 인삼가루, 백복령, 배추, 황기, 맵쌀 등을 한대 섞어 쓴 죽을 양육죽이라고 합니다. 양죽, 우양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양죽이라고 하는데요. 소의 양으로 양즙을 만들어 물을 타서 붉게 만든 것에 쌀을 넣고 쓴 죽을 양죽, 우양죽이라고 합니다. 양 콩팥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농정회의 최한기 1830년 양신죽이라고 하고요. 신유천요 전순위 양콩팥죽 양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농정회의 원문 구기 엿판근 리사막 양신양계 쇠절 총두계 헌자역가, 동자죽, 가사연미식지, 대치요각도통, 번역문, 구자이판근, 쌀3옥, 잘게 썬 양콩 팥 2개, 파의 흰부분 5개를 준비한다. 모두 마른 것도 된다. 이 모든 재료를 함께 끓여 죽을 쓰고 소금을 조금 넣어 먹는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큰 효과가 있다. 조리법 1. 고기자의 명종 5근 쌀 3옥, 양, 콩팥 잘게 자른 것, 파를 함께 넣고 죽을 쓴다. 2. 소금을 넣어 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 신유찬요 원문. 치신노선, 정기갈절, 양신일척, 거막절, 총, 백, 일학절 미사마, 여상법 조화, 작갱식지, 작죽 엽득, 번역문입니다. 신장이 허약하고 정기가 말라 끊어지려고 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양의 콩팥 한 개를 막 거푸를 제거하여 자르고 파의 흰 부분을 한 움큼을 썰어 놓고 쌀 3옥을 준비해서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맛을 맞추어 국을 만들어 먹는다. 죽을 만들어도 역시 좋다. 조리법 1. 양의 콩팥이 막을 제거하고 자른다. 2.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썬다. 3. 쌀 3옵을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신유찬요 원문. 치신노선 정기갈절 양신일척 거막절 총백일학절 미사마 여상법 조화 자객갱식지 작죽엽득 번역문 신장이 허약하고 정기가 말라 끊어지려고 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막거푸를 제거하여 양의 콩팥 한 개를 자르고 파의 흰 부분을 한 움큼을 썰어 넣고 쌀 3옥을 준비해서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맛을 맞춰 국을 만들어 먹는다. 죽을 만들어도 적시 좋다. 조리법 1. 양의 콩팥 한 개를 막을 제거하고 자른다. 2.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썰어 넣는다. 3. 쌀 3옵을 넣고 국을 만든다. 죽을 만들기도 한다. 입니다. 어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대를 태울 때에 나오는 진액에 양귀비 씨를 탄 다음에 맵쌀을 넣고 쓴 죽을 어미죽이라고 합니다. 연근죽, 우분죽, 연뿌리 가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죽을 우분죽이라고 하는데요. 연근을 잘게 썰어 맷돌에 갈아 고운 배로 받쳐 물을 붓고 가라앉혔다가 앙금을 거두어 말린 가루에 쌀물이나 갈분을 섞어 풀어 쓴 죽을 연근죽, 우분죽이라고 합니다. 박해 통곡 저자미상 18세기에 우분죽법, 연근죽법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런 정보의 박해 통곡 원문은 치욕자정 세절단 대중도란 포교 취즙 이밀포 제로 진거상 청수 여죽조란 안징 첨수교지 즉징위분 소가록 두말갈 분잡죽 화멸식지 번역문 굵은 연근을 깨끗이 씻어 잘라서 방아에 뭉그러지게 찢고 천으로 짜서 즙을 취한다. 이것을 다시 고운 천으로 또 걸러내고 맑아지면 위에 있는 물을 버린다. 즙이 너무 걸쭉해서 걸러내기 어려우면 물을 부어 저으면서 걸러낸다. 맑게 걸러내고 앙금이 가라앉으면 말린 가루를 만들어 소량의 녹두가루와 갈분을 섞어 죽을 쓴다. 꿀을 섞어 식용한다. 조리법 1. 연근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잘라서 방아에 찍고 천으로 짜서 즙을 취한다. 2. 즙을 고운 천에 한 번 더 걸러내는데 즙이 너무 걸쭉해서 걸러내기 어려우면 물을 부어 저으면서 걸러낸다. 3. 맑게 걸러내서 앙금이 가라앉으면 말린다. 4. 말린 가루를 소량의 녹두가루와 갈분을 섞어 죽을 쓴다. 5. 기호에 따라 꿀을 섞는다. 조리기기, 방아, 천입니다. 연밥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연자죽이라고 하고요. 이 농정회의 최한기 1830년경 3.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연시이라고 합니다. 사업은 임원16주 보양지 서유고 19세기 초 연자죽 연실숙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원문 커피 3말 화갱 및 말소 허잡죽 화멸식지 연연 번역문 연밥은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가루를 내어 갱 및 가루 조금을 섞어 죽을 쓴다. 꿀을 넣어 식용한다. 장수에 좋은 음식이다. 조리법 1. 연밥은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가른다. 2. 쌀가루를 섞어 죽을 쓴다. 3. 기호에 따라 꿀을 넣어 식용한다. 입니다. 문헌자료의 농정회요 원문 커피 작 3말 화갱미 말소 허작죽 화멸식지 연연
번양물은 연마 껍질을 없애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맵쌀가루 약간을 섞어 죽을 수어 꿀과 섞어 먹는다. 수명을 연장한다. 조리법 1. 연밥의 껍질을 벗기고 고운 가루로 만든다. 2. 맵쌀가루에 연밥 가루를 넣고 죽을 쓴다. 3. 꿀을 넣어 맛을 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료찬요 원문 익이목 보중강지 윤년실반양 거피세절 갱미삼화 선자령실영숙 차이갱미작죽 후숙열식 번양문 눈과 귀가 밝아지도록 도와주고 속을 보호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려면 껍질을 벗긴 어린 연밥 반양을 잘게 자르고 맵쌀 3업을 준비한 다음 연밥을 끓여 익히고 맵쌀을 넣어 죽을 만들고 익기를 기다려 연밥을 넣고 고루 섞어 뜨겁게 먹는다. 조리법 1. 껍질을 벗긴 어린 연밥을 0.5냥을 잘게 자른다. 2. 연밥을 끓여 익히고 맵쌀 3업을 넣어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주지갈 지리 익신안심강지 익기총 이명모 보장부 양기력 은피부 비오장 보허리 시숙이 재백병 영인이 연유겁심피 용량 거민초 사량 백봉용수비 삼량 우말화균 멜량 해송자 세설오전 술승 동화인미 강심 혹세미심 지성죽 화밀소허 장복극가 원형문 또 다른 방법 갈증을 멈추고 의지를 멈추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보하여 의지를 강하게 한다. 귀를 돕고 귀를 총명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장부를 보호하고 기력을 길러주고 피부를 눈탁하게 하고 오장을 살찌게 하고 허약하여 여민 것을 보호해주며 수종을 치료하고 백병을 없애 사람을 즐겁게 한다. 심과 껍질을 제거한 연육 6냥, 볶은 율무 4냥, 수비한 백봉류 3냥, 위 재료를 가루를 만들어 고루 섞는다. 매 한 냥을 곱게 가루 낸 잣 오전 물 한 대를 가라앉힌 쌀뜨물이나 쌀아기 쌀과 함께 섞어 죽을 수어 꿀을 조금 타서 장복하면 아주 좋다. 조리법 1. 심과 껍질을 제거한 연유 6냥, 볶은 율무 4냥, 수비한 백봉용 3냥을 가루를 만들어 고루 섞는다. 2. 매냥 한 냥에 곱게 가루 낸 잣 5점 물 한 대를 가라앉힌 쌀뜨물이나 쌀아기 쌀과 함께 섞어 죽을 쓴다. 3. 꿀을 조금 타서 장복하면 아주 좋다. 입니다. 문헌자료 5.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이목총명 강지 연실 반양 거피 세절 숫자령숙 임남이 삼합작죽 후숙 임년실 교균 열식 번양문 또 다른 방법 기와 눈을 밝고 총명하게 하고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데 이롭다. 연실 반양을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잘라 물에 삶아 익힌다. 찹쌀 3업을 넣고 죽을 쓴다. 익으면 연실을 넣고 고루 저어준다. 뜨겁게 먹는다. 조리법 1. 연실 반양을 껍질을 제거하고 자른다. 2. 물에 삶아 익힌다. 3. 찹쌀 3업을 넣고 죽을 쓴다. 4. 익으면 연실을 넣고 고루 저어준다. 뜨겁게 먹는다. 입니다. 연뿌리 가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5분주기라고도 합니다. 원문 취추자 정세절단 대중도란 폭교취즉 이밀부재령진 거상청수 여집조난진 첨수교지즉진 위분소화록 말 흑갈분 잡죽 화멸식지 경신년년 번역문 굵은 연근을 깨끗이 씻어 잘게 자른 다음 절구에 찌어 천으로 걸러 즙을 낸다. 다시 즙을 고운 천에 걸러 가라앉혀서 맑은 윗물은 버리는데 즙이 너무 걸쭉하여 가라앉히기 어려우면 물을 부어 저어주면서 맑아진다. 만들어진 연뿌리 가루에 녹말 또는 갈분 약간을 섞어 죽을 쑤어 꿀을 섞어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젊음을 유지시켜준다. 조리법 1. 굵은 연근을 깨끗이 씻어 잘게 자른 다음 절구를 찧어 천으로 걸러 죽을 낸다. 2. 다시 물을 고운 천에 걸러 가라앉혀서 맑은 윗물을 버린다. 즙이 너무 걸쭉하여 가라앉히기 어려우면 물을 부어 저어주면 맑아진다. 3. 만들어진 연뿌리 가루에 녹말 또는 갈분 약간을 섞어 죽을 쓴다. 꿀을 섞어 먹는다. 조리기기, 절구, 천, 고운 천입니다. ‘연뿌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연분죽이라고 합니다. 원문 취추자 정세절단 대중도란 포교취죽 이밀포재려 진 거상정청수 여집조난징 천수교지 즉징위분 소화록말 국갈 분작죽 화멸식지 경신연연 번역문 굵은 연뿌리를 골라 깨끗하게 씻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뒤질 방아해서 문드러지게 찌은 다음 배로 짜서 즙을 내고 다시 한번 고운 배로 걸러내어 맑아지면 위의 맑은 물은 버린다. 만약 즙이 걸쭉하여 맑게 하기 어려울 때는 물을 더 넣고 휘저으면 곧 맑아지면서 가루가 된다. 녹말이나 찌가루를 조금 넣어 죽을 쓰는데 여기에 꿀을 넣어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 조리법입니다. 1. 연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찌들방아에서 곱게 찢는다. 2. 곱게 찌은 연근을 배로 짜서 즙을 낸다. 3. 이를 다시 고운 배로 걸러내고 위에 맑은 물을 버린다. 즙이 걸쭉하여 맑게 되지 않을 때는 물을 더 넣고 저어준다. 4. 삶을 말려주면 연근가루가 된다. 5. 연근가루에 녹말이나 찌가루를 조금 넣고 조신다. 6. 꿀을 넣어 맛을 낸다. 조리기기는 뒤들방아 배입니다. 연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쌀에 연밥가루, 가시연밥이나 마름식가루, 백복령과 잣가루를 넣고 쌀뜨물을 부어서 쓴 죽을 연인죽이라고 합니다.